이마야 안녕하세요. 어, 내 눈이 돼달라고?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아 미안하다. 데뷔곡이 넥스트 레벨이지? 데뷔곡 한번 해요. 서운해요. 초능력자예요. 네 초능력. 어, 나도 봐봐. 강수야. 저희 데뷔곡 뭐예요? 넥스트 레벨. 권순 선배님 런닝맨 잘 보고 있어. 저 눈이 나가. 안 무겁지? 괜찮지? 목이 나가. 목이 아프고. 자 이제. 아 이런 거 좋아. 네. 얘가 어지러운데? 세 개만 더 한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진용구 김용구입니다. 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아이돌 친구 에스파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 그리고 또 윈터는 저희 체육관 동기입니다. 윈터도 스타지. 아 그럼요. 각자 아바타 캐릭터가 또 있거든. 아 멤버가 한 명이 아바타 멤버가 있지 않나? AI 각, 멤버? 각각 한 명 한 명씩 다. 아 있어. 네. 옛날에 아담처럼 사이버 가수. 그 멤버가 한 명 있는 줄 알았어. 그 그러면 뜻이 아바타 익스피리언스. 경험의 익스피리언스? 네네. 오. 에스펙트. 표면 에스펙.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 짐글리시 에스펙. 노래는 뭐뭐가 있었죠? 넥스트 레벨. 아 엄청 했죠? 네. 이렇게 되면 짐종국의 4세대 걸그룹 거의 다 출연한 거 아닌가요? 아, 늘 말씀드릴 때 우리 후배들이 앨범 나오고 그러면 또 저희가 또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또 우리 또 동생들이 나올 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요즘. 맞아요. 보면. 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네. 그래서 제가 좀 짧고 굵게 찍어주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그 다음에 컴백할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요번에 그 연락도 왔대요. 오, 또 왔대요? 같은 애들 아니고. 아, 같은 애들. 네. 소속이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좀 봐줘. 알았어요. 어저께 좀 스쿼트 연습했거든. 아 찍을 줄 알고. 여기 나온다고 또 저 스쿼트 가르쳐줬나 봐요. 두려움을 갖고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린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후배들을 아끼고. 유일하게 두려움 없었던 게스트가 정찬성 선수. 그 이후로 친분이 좀 좋아졌어요. 제가 3주 계속 운동을 나갔거든요. 안녕. 어 안녕. 언니 그래 안녕. 들어와 들어와. 어, 안녕 안녕. 어. 편하게 앉으려. 아 뭐야 운동 키크. 그래.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어, 에스파는 뭐 그거 없네. 뭐 에스 뭐. 아 있어 있어. 아, 있어 있어. 비마이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뭐라 그런 거니? 비마이 아이. 비마이. 어 내 눈이 돼달라고? 아이가 어. 저희가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아 미안하다. 아 그 아이. 어. 내 친구가 되어라. 그래 그래. 아 그 아이 AI 그 아이. 네, 네. AE인가요? AI. 맞아. 어, 맞아. 그 세계관에. 세계관이.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근데 오면서 공부 좀 했어. 어. 세계관 있고 뭐 이렇게 막 사이버 막 아니 사이버가 아니지 뭐지.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아, 우리 때는 그 아담이라고 옛날에 있었어가지고 혹시 들어봤니? 어. 네. 오, 알아? 네. 아담을 개인 인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민터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에스파 지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에스파 닝닝입니다. 아 그래. 닝닝은 저 중국 사람이지? 네. 근데 한국 사람 같아. 아, 말도 발음도 그렇고. 아 오래 네. 살았어? 아, 얼마나 됐어 한국에? 거의 7년. 오 진짜? 어 우리 얘 인생이 7년이면 진짜 긴 거지. 우리 에스파 이번에 앨범. 맞아요. 거의 10개월 만에 컴백을 해서. 아 진짜 그게 10개월이나 됐어? 네. 그 넥스트 레벨 다음에 나 또 활동 안 해? 없었나?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워낙에 넥스트 레벨이 너무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때 SBS 시상식에 한번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해 내가 대상 받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웃의 팀. 아, 받게 받았네.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현실 세계에 온 컨셉에. 이제 왔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윈터는 우리 체육관 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도 왔어요. 어제 왔다면서요. 네. 나 아까 관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윈터가 그 어제 와가지고 진종국 나온다고 저 스쿼트 배우고. 네, 원래는 네. 안 가르쳐줬어요. 왜냐면은 네. 여기 와서 또 배우는 맛이 있으니까. 아, 있으니까.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네. 했는데 갑자기 네. 어제 스쿼트나 네. 몇 번 해보고 가자 이러셔가지고. 아니, 네? 그 우리 관장 형이 남주 이후로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사주의 위력! 아, 운동 얼마나 했어요? 여기 시작한 지 운동을 그냥 약간 살려고. 왜냐면 재활 수준으로 재활 그냥 기본적인 살아야 되는데 그
근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근력이 워낙 없어가지고. 다들 한이 운동을 하긴? 네. 네. 진짜 헬스. 근육통. 아, 진짜 그 정도로? 아, 정말? 오, 그래요? 얼마나 해, 하루에부터? 하루에요? 미안해. 그러면 일주일에는 한 며칠 정도? 4, 5일. 아, 지젤이가 운동을 진짜 제일 좋아하고. 아, 제일 진짜로? 막 프로틴 먹는 거 좋아하고. 약간 오. 재밌어해요. 아, 그래? 그럼 다들 이제 웨이트를 많이 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필라테스 이런 것도 하고? 저는 필라테스. 아, 필라테스. 그리고 운동하는 거 언제 나왔었지? 방송에. 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웨이트를 하다가 속 근육을 좀 다지고 싶어가지고 필라테스로 한번 바꿔봤어. 그렇죠. 필라테스가 또 나름의 또 그 있어요. 저 나도 해봤거든, 필라테스. 근데 약간 좀 더 해야 되지 않아? 좀 아쉬움이 좀 남을 때 끝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어디에 뭐 하면 되나? 어? 떨려. 아무데나. 이쪽 보고 해, 불편하면. 아, 이쪽 이렇게. 어, 아니다. 그래도 불편하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을 살짝 벌리고. 어, 벌리고. 어. 그대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좀 벌리고. 무릎 벌리면서. 어, 좋아, 좋아. 잘하겠어. 그렇지. 어. 오, 오, 자, 좋은데? 아니야. 오, 잠깐만. 오, 좋네. 오, 가동 몸이 좋아요. 앉아봐요. 오,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은데? 진짜요? 어, 남주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진짜, 진짜. 선생님, 성공했습니다. 어, 어, 어. 오, 남주 때랑은 아주 다른데? 아니, 뭐, 한 김에 또 운동 좋아하는 지젤도 한 번. 지젤도 한 번. 여기 또. 아, 근데 운동 가야지. 많이 하는 것 같다. 딱 봐도. 네. 어, 어, 하는 것 같아. 오, 오, 그래, 그래. 오, 좋아, 좋아.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았어. 자, 여기서 일어날 때 좋았어. 처음엔 너무 힘이 빨리 들어왔거든? 네. 근데 지금은 좋았어. 다시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자, 어, 깊이감 좋고요. 일어나죠? 어, 좋아! 근데 소리가 또 엄청 나네. 뚝소리, 딱소리. 근데 아이돌은 뚝소리 엄청나더라고. 네. 맞아, 맞아. 어, 그냥 노래만 나는 게 아니야. 근데 약간 관심이 필요해. 어. 근데 이렇게 만져줘야 아, 소리가 안 나. 아, 만져줘야? 네. 한 김에 우리 나머지 둘 다 한번 해보자. 맞아, 맞아, 맞아. 스쿼트요? 어. 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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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은데? 한 번 더, 한 번 더. 무릎, 어. 진지하게. 무릎만. 무릎만 살짝 바깥으로 벌린다는 생각하면서 네. 앉아봐. 어, 무릎만. 발은 괜찮아.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다.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서 하나, 둘, 셋. 일어날 때 힘만 넣어봐. 넣어줘. 힘.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올라오면서 들어가야 돼. 오, 됐어, 됐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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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래서 고관절이 뒤로 빠지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안쪽으로 잡아줘야 돼. 딱 잠가줘야지 허리가 안 다쳐. 가. 가야 돼. 오케이, 좋아. 너무 떨린다. 방금 칼리나가 앉을 때 옆에서 보면 힙이 이렇게 죽잖아요, 뒤에. 그게 이제 버딩크라 그래. 힙이 이렇게 윙크하듯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근데 그게 허리에 안 좋거든. 지금 조금 많이 앉았거든? 네. 그러니까 한번 앉아봐봐. 봐줄게. 근데 이거 버딩크 빨리 난다. 약간 보여요. 아, 알겠지? 맞아, 맞아. 무게를, 무거운 걸 들고 간다. 이러면 저기 무리가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 내 몸이 다리 사이에 그냥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그러면 버딩크 안 나. 훨씬 덜 나. 그렇지? 맞아요? 어. 진짜 편해. 그치? 그냥 편하게. 차라리 너무 많이 앉지 마, 지금. 아.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변형해서 하는 게 지금은 좋아. 욕심이 많이 나서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내가 빨리 끊을게. 앉아, 앉아. 예전에 다른 분들 나왔을 때는 가수인 거 몰랐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좋아요. 터보. 회사에 HOT 있잖아, 네. 옛날에. 처음 무대를 내가 MC로 소개를 했어. 와우, 영상에서 봤어요. 아, 진짜로? 진정곡으로 봤어요. 아, 진정으로 봤어? 어, 그래? 데뷔곡은 아세요? 데뷔곡 어떻게 하냐? 모르나? 예를 들면 데뷔곡이 넥스트 레벨이지? 멤버 서운해요. 미리 공부를 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넥스트 레벨밖에 없어가지고 이 미는 운동할 때 아, 넥스트. 그 니네 넥스트 레벨 알죠? 내가 그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게 지면과 수직이 되게 해서 밀어라. 와, 대박.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고맙다, 니들. 에스파는 평소에 뭐 하니? 저희 애니메이션 좀 애니메이션 봐? 저희 요즘 좀 오타쿠. 저희 오타쿠라서. 아, 진짜로? 네. 아, 최근에 본 거 뭐야? 최근에 아, 저 어제 시작한 거는 사이키 구소의 제나 초능력자예요. 네, 초능력. 어, 나도 봤어. 아, 재밌어. 아, 그저께 봤어. 아, 진짜 나. 아, 나도 그저께 시작하고. 그 이거 어, 어. 재밌어. 니네 셋 다 아는 거야, 그걸? 네, 네, 저 애니 뭐를... 잘 안 봐서. 아, 닉네임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니, 그러면? 저요? 저 약간 더글로리. 약간 어. 드라마 아 한국 컨텐츠 좋아하는구나. 공포 영화 좋아. 극장은 간 적 있니 최근에? 영화? 극장은 그 스즈메 저거 스즈메 그거 그거 봤어요. 못 봤어? 뭐? 대외비
아, 데뷔를 봤어. 제가 누아르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누아르를 또 좋아해? 일본에서 왔으면 일본 야쿠자 영화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 저 약간 한국 영화 야쿠자 섞인 그런 거. 한국 부산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로? 사투리를 사투리 그거 봤어? 친구? 뭐 친구 안 봤어? 봐야 돼. 안 어머, 친구를 아니, 안 봤다고? 미가가라 하와이. 하이 하이. 아니, 아니. 너 진짜 그런 영화 좋아하면 그건 무조건 봐야 돼. 아, 너가 진짜 친구? 그런 친구. 도무다치 도무다치. 친구 난리였어. 와, 난 친구 내 친구들이랑 까만 양복 입고 가서 봤어. 진짜요? 너랑 같이 친구. 친구. 친구 거의 친구. 거의 다 친구예요. 아, 아니, 친구 영화, 영화 봤냐? 아, 봤냐고? 너희들 친구지, 이런 말 안 돼. MZ 세대랑 우리가 말도 달라졌나? 내가 사실은 동생들, 후배들이 오면 꼭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 평소에 일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지. 좋아하는 건 아직 막 없는데 시간이 있으면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다도 차 있잖아요. 그것도 배워보고 싶고. 아, 진짜로? 또 골프도 배워보고 싶고 볼링도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쪽을 생각 못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 너무 좋은 생각이. 찾는 과정이 있으면 너무 좋지. 있니 혹시? 찾나? 나는 예능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 런닝맨도 진짜 좋아하고. 진짜로? 너네 런닝맨 봤니? 진짜 저 어렸을 때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아, 지금 실물 보니까 너무 신기해. 맞아. 신기해? 실물을 처음 봤나? 네. 네. 거의? 실물 보니까 어때니? 똑같지? 네. 네. 피부가 너무 좋아. 진짜 예쁘다. 너무 진짜 너무 반짝반짝해. 나 메이크업 안 하거든 그거. 아예 아예 안 해. 방송할 때도 안 하고. 아니 광기? 광기가 뭐야? 여기야. 아 진짜. 아니 뭐예요? 어 진짜로 웃긴데? 아니요. 런닝맨 왜 안 나오는 거야? 안 부른 거야 우리가? 네. 내가 가서 바로 얘기할게. 혹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안 시키는 걸 수도 있거든? 아닐 거야. 얘기는 전달 한번 해볼게. 아빠가 런닝맨 나오고 싶어 한다. 좋아하는 멤버 괜찮아. 우리 또 보고 있을 거니까 내가 전달해줄게. 저는 지효 언니. 지효를 왜 좋아하는 거야? 그 너무 활짝 웃겨요. 이게 웃기다고? 네, 뭔가 지효가 웃겨. 네. 지효가 런닝맨하면서 하는 멘트가 별로 없는데. 그냥 그 약간 화내시는 모습들이. 아, 화내. 지효가 화내는 거가 걔가 예능으로 화내는 거 같아. 진짜로 화내는. 진짜로 화내는 거. 13년을 했거든요. 근데 지효가 제일 웃길 때가 화낼 때인데 그게 진짜로 화내는 거. 지효, 웃기죠? 저는 진짜 뻥안치고 종성님 진짜 좋아요. 진짜 저 맹세하고 진짜. 뻥안치고가 되게 뻥 같아. 아니요, 진짜 제가 화내는. 개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화나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아, 화내는 개그? 네, 개그. 박명수 형. 네, 맞아요. 다 그게 웃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또 고 매니아들이 있어요. 고맙다. 너무 고맙다. 아, 저도 종무 선배님 운동하시니까. 네. 아, 운동을 좋아하니까? 네, 운동을 좋아하니까. 오. 야쿠자 섞인 그런 거. 저도 종 이렇게 되면 아, 근데 뭐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요. 그리고 이광수 광수. 선배님 진짜 너무 그래. 광수가 어떤 면이 좋은 거야? 자기가 별로 뭘 안 했는데 웃긴 거. 야, 걔는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 언니도 좋아했지. 광수야. 나 이렇게 봐. 자, 에스파의 닝닝이 너를 좋아한다 그래서 형이 이제 전화 연결 좀 했어. 어, 닝닝아 인사 한번 해라.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진짜예요? 광수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우와, 영광입니다. 저도 잘 보고 있어요. 뭘 잘 보고 있다는 거야? 에스파 뭐 노래 아는 거 있어? 여러모로. 어떤 모로?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어? 에스파의 모든. 데뷔곡 뭐야? 데뷔곡. 저희 데뷔곡 뭐예요? 그 넥스트레벨. 고맙다. 니 덕에 내가 살았다. 데뷔곡이 넥스트레벨이 아니었더라. 열심히 하자. 아, 열심히 하자. 그래. 와, 광수 선배님 런닝맨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안 하고. 닝닝의 개그일 수도 있어. 손이 개그가 아니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앨범 나오잖아. 어떻게 알았어? 그 신곡 서스티는. 어? 뭐라고? 어! 신곡 서스티. 지금 검색했죠? 상대를 향해 쏟아진 분노의 감정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R&B 곡이에요. 이야. 야, 찐팬이구나. 광수이 지금. 아무튼 런닝맨 헐다하는 거 잘 보고 있다니까. 다치지 말고 애들이 다치지 말래. 광수한테 한 마디씩 해줘라 얘들아. 네, 에스파 이번에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야, 그게 아니고 애들이 너한테 응원을 해주라고 한 거야. 건강한 입장이 아니구나. 그래. 응원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윈터입니다. 아유, 윈터 씨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응원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리나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 때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그 분당에서 팬사인회 하신 적 있었는데 제가 보러 가려다가 아파서 못 갔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진짜네. 그리고 저희 데뷔곡은 블랙맘바입니다. 블랙맘바. 안녕하세요. 지젤입니다. 지젤씨 안녕하세요. 저 아직도 그 모기춤 많이 가끔씩 추는데 네. 10년도 지난 건데 감사해요. 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네, 네, 네. 네. 너무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저 광수야. 네요. 끊어. 네요. 그래 그래. 우와. 신기해요. 그래. 지효는 아마 안 일어났을 거야. 지효는 얘는 한 4시 돼야 일어날 거야. 저는 빡센 영화를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도 좀 그런 거 있거든. 집에 가서 딱 누워서 넷플릭스 탁 킬 때 그 행복감이 있어. 네, 맞아요. 저는 약간 되게 사소한 거 좋아해요. 약간 그냥 혼자서 커피 들고 좋은 날씨를 그냥 산책하고 멍 때리는 거 되게 힐링인데. 이거 내가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그냥 저 옆에 나와서 그 아파트 앞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거 되게 그러면 되게 힐링되고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계속 생각하고 그렇지. 아니면 그냥 아예 생각 없을 때도 있고 우리 후배들이 그게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 막 일하면서 많이 치니까 내가 무조건 쉬는 그 타임을 무조건 알아야 돼. 꼭 내가 그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 운동 갑시다. 네. 운동하러. 네. 저거 뭐야? 우와 이거 같아. 운전. 평소에 와서 막 스트레칭하고 막 이런 시간도 잘 없고 그럴 때 있지. 이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해. 그냥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좀 풀어주는 거야 몸을. 이 머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쉬운데 한번 내가 짚어줄게. 여성분들 네. 무조건 이 운동 진짜 많이 하거든. 이게 왜냐면 부상 없이 약간의 고중량으로 볼륨감을 만들 수 있어. 졸리니? 아니. 이거 해본 사람. 저요? 이거. 저요. 해봤습니다. 첫 주자를 누가 한번. 가위바위보 할까요?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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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린다. 이거 굉장히 가볍긴 할 거야. 아 너무 떨린다. 자 좋아. 자 봐봐. 잠깐만. 최대한으로 힙 쪽을 수축하고 상체도 등을 대는 것보다는 그냥 세워봐 이렇게 딱. 이렇게요. 그렇지.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서 하면은 힙의 사이드 쪽 이쪽. 이쪽으로 많이 먹어.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해봐봐. 최고 수축을 자기가 잡아놓고 거기서 내려오고 그렇지 다시 올리고 그렇지 내려오고 천천히 올리고 그렇지 내리고 와, 진짜 천천히 와 몇 개예요? 밀고 최소 한 15개 정도 하면 좋아. 네. 밀고 몇 개 했어? 안 썼어요. 안 썼어? 괜찮아. 세 개만 더. 자 하나 됐어. 왔어? 왔지? 왔지? 이거 쪼개질 약간 지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2등 누구지? 지젤. 아 지젤 잘할 것 같아 딱 보니까. 맞아요. 무서워요. 아니야 아니야 해봐. 최고점 잡아놓고 내렸다가 밀어. 가벼워? 내려봐.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다 안 내려도 괜찮아. 그렇지. 천천히 뻗었다가 밀어. 오케이. 몇 개야? 몰라요. 몰라? 다섯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 네. 자, 하나 멈춰. 홀드. 오케이 좋아 내려. 좋아 좋아. 물론 운동은 가동범위 많은 게 좋은데 이거는 수축을 제일 메인으로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구간에서만 짧게 해줘도 괜찮아. 근데 느낌이 좀 오니? 네. 다음 누구야? 니니가 보자. 오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밀고. 좋아 천천히. 밀어! 잘한다 잘한다. 자, 숨을 쉬고 있는 거지. 자, 밀어! 호흡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와 근데 밀어. 저 운동하면 딴 생각해요. 아 그래? 무슨 생각을 해? 고양이 생각을 해. 아 진짜 아니야. 둘! 속도감 좋아. 와 저 지금 고양이. 자, 셋. 자, 두 개. 힘들면 고양이가 생각나. 자, 하나 더. 운동을 잘한다. 어때? 왔어? 아 왔어요. 왔어 왔어. 계속 딴 생각 나서 별로 안 힘들어. 아 힘들면 딴 생각을 하는구나. 가보자. 스타즈의 명예를 걸고. 아, 스타즈 메달. 셋, 천천히. 하나, 둘, 셋. 좀 왔다. 표정 보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빨리 밀어. 갔다. 두 개만 더.
홀드! 좋아 좋아. 어우 잘하네. 야 의자도 운동 잘해. 잘하네. 힘들어. 어 잘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계속 돌아보자. 아이고. 자 가보자. 와, 가보자. 오, 진짜. 1 짧게 해도 상관없어. 가동목이 짧게 해도 됐고. 빨리 해서 한 세 개만 하자. 짧게 하나. 둘. 힘든데. 자 됐어. 오케이 됐어. 왔어. 그치. 좋아 좋아. 빨리 하는 게 너무 힘든데. 마지막에? 네. 근데 빨리 할 때는 너무 크게 할 필요 없고 최종 지점에서 아예 짧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야. 자, 최종 잡아놓고 잠깐만 찌질 내려와봐. 점진적 과부하로 하나씩 올려서 하면 좋아. 둘, 가자. 셋, 밀어! 뭐야? 왜 저기 있어? 하나, 둘, 셋, 밀어! 둘, 언니가 하나씩 높여놔. 그러니까. 하나, 셋, 넷, 굿! 됐어! 김씨! 어, 좋은데? 잘한다, 왔어? 좋아? 네. 집중 잘 와.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 좋아. 오 잘하네. 이번에 고양이야 아니면 이번에 강아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랜덤이에요. 아 랜덤이야. 어 이거 독특하네. 그리고 좋아. 너무 몇 개예요? 아니 해봐봐. 자 하라운드 이제 하라운드 천천히. 자, 왔어 고양이 왔어? 자 네, 다섯 개 짧게 그... 짧게 하나 둘 셋 넷 굿. 됐어. 와 우리 스타 집에 했다. 와 딸. 일곱 가동목이 좀만 더 내려 살짝만 내리자. 오 됐어 됐어 굿. 천천히 자 두 개 두 개 자 하나 하나 더 자 짧게 하자 짧게 다섯 개 고 하나 둘 셋 넷 됐어. 우와 이거는 움찔 움찔 한다는 정도만 해도 돼. 근육 수축만 주면 되니까. 네. 어떠니 왔니? 어, 왔어요. 왔어. 제대로 왔어. 왔어? 자 누구야? 아이고 가자. 어, 오케이. 자 네 번 해야지. 아이고 자 됐어. 어이, 고 자 짧게 엉덩이가 쪼개질 것 같아. 어 좋아 하나 어. 쪼개져 있어 엉덩이. 둘, 셋, 좋아. 얄미. 좋아 좋아. 좋아. 둘. 아 배고파요. 아홉.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쭉 해봐. 쭉 쭉. 빨개. 그러니까 됐다. 그만 그만. 어 좋아. 야, 좋아. 엉덩이다. 저 어떻게 왔니? 네. 좋아. 저 진짜 엉덩이에서 피 나는 거 같아. 너무 지금. 열심히 하니까 너무 좋다. 너희들의 열정이 느껴져. 그쵸. 어 이게 그냥 대충. 빼지 않아. 어 대충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섯. 오 좋아. 어. 셋, 칠. 자 짧게 가자 다섯 개 고! 하나 둘 셋 넷 됐어 됐어. 이야 더 올려도 되겠는데? 지젤은 많이 올려도 되겠다. 이거 올린 거예요? 아까 어? 올렸는데? 어.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왜냐면 이거는 다른 거보다 이제 좋은 게 이제 부상 위험이 거의 없어. 지나면 어떡해. 고양이 부르면 되지. 미안하다. 자 오케이. 자 넷 오케이 다섯 다음 안 돼. 그렇지 열! 그렇지! 우와, 몇 개 해야 돼요? 열! 자, 해보자, 두 개. 두꺼! 자! 메인버컬이야. 자, 했어. 자, 다섯 개, 짧게! 보자, 가자! 둘! 셋! 넷! 다섯! 됐다! 어, 저 왔구나. 거기서 잠깐 쉬어 와야 돼. 이번에 누구 왔니? 아, 제가 갔어요. 아, 아 윈터, 너 운동 근데 하면 잘하겠어. 아니, 와, 이거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이게 있잖아, 너무 무겁잖아. 그럼 손으로 같이 해서 일단 딱 벌려놔. 그렇지! 거기서 딱 힙 수축 있지? 뭐야, 그걸 알지? 버티고 밀고 셋 아니야 아니야 약간 그러는 거 아니야. 자, 다섯 빨라지니까 손으로 돼. 도와줘. 네가 도와줘도 돼. 살짝 그렇지. 살짝 밀어주면 돼. 살짝 둘 자 하나 더 자 이제 다섯 개 가자 고 하나 둘 셋 넷 됐어 됐어. 좀 쉬어 잠깐 쉬어. 근데 어떠니? 갔어요. 어, 갔어. 갔어. 와야 되는데 가면 어떡하니? 자, 다 돌았지. 한 번, 마지막. 자, 이거는 방금 민트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손으로 자기가 도와줘서 최대 수축 딱 잡아놓고. 그렇지, 밀어. 괜찮아. 네, 좋아. 팔에 힘. 괜찮아. 고. 둘. 자, 세 개만 따자. 하나. 둘. 짧게 다섯 개. 고.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이야!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세 개만 더 한다고 했잖아. 미안해, 미안해. 몸을 알거든. 할 수 있거든. 다음 우리 이제 가자. 네. 아 그리고 생각났어. 어, 뭐가 생각났니? 그 영화. 어, 어 신주쿠 소환. 아, 신주쿠 소환. 신주쿠 소환. 어. 약간 병 맛. 아, 병 맛이. 갑자기 막. 넷. 자, 짧게 가자. 다섯 개. Go, let's go. 하나, 둘, 셋, 넷. 굿! 힘이 좋네. 힘 진짜 세. 어어. 일단 한번 손으로 도와줘. 느낌. 아. 왜냐면 이게 무거워지면 최돌출까지 못 가거든 보통. 그러니까 손으로 도와주는 거야. 너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자 짧게 다섯 개 가보자. 고! 스고! 하나,
오케이. 얘가 어지러운데? 맞아. 와 이거 근데 자, 스타진의 딸. 아유 딸 못 될 것 같은데.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 아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 와 진짜 이거 대충 하는 줄 알았거든. 진짜요? 다섯 개 가자. 가 짧게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오케이. 잘했어. 잠깐 쉬어. 나이스 잡. 근데 약간 잠깐 어지러워. 아 잠깐 쉬어. 너 끝나고 오늘 레슨 받으려고 했다며. 네, 아니 저 막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들어가지고 어제 온 김에 운동이나 해야겠다 하고 속았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원래는 내가 요거 하고 하나 정도 더 하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괜찮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괜찮아? 힙스러스트라고 엉덩이 드는 거 있잖아. 집중도 있게 좀 자세를 잡는 거를 그것만 한 바퀴 딱 돌고 끝내면 되겠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되겠다. 엉덩이 진짜 좋아요. 오늘 엉덩이 이거, 운동도 이거 나 처음 봐. 저거 샵에서 가방 같은데. 저 샵에서 그 문제 받을 때 준비하는 커피. 아니, 이거 17kg요? 자, 자. 네? 아니 무거워. 무거울려나? 어느 정도는 아니야. 무거워. 야, 생각보다 무거운데. 여기 가벼움이 있긴 있다. 오빠 덧불 맞아? 어때요? 근데 운동을 진짜 잘한다. 운동에 아예 관심 없는 애들도 한 명씩 오거든. 아, 그래요? 근데 니네는 다 운동을 잘하네. 지금 되고 골반 이렇게 드는 거야 그냥. 이거 알지 이 운동? 네. 힙에서 쭉 들어가니? 네. 긴장? 그렇지. 네. 그거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야. 네. 그거 고관절. 안 무겁지? 괜찮지? 네. 아 느낌 오니? 네. 근데 오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아? 네. 이거 좋은 운동이야 진짜로. 자. 여기 잘한다. 그렇지. 고관절 밀어. 고관절. 쭉 몇 개 했어? 됐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지금 조금 내려와. 뒤에 딱 대봐. 아니 아니 몸 엉덩이 뒤쪽으로 딱 대봐. 그렇죠. 그렇게 아니 등을 대. 등을 대야지. 아, 목이 나가. 목이 아프다고? 그럼 머리를 대. 머리를 대 그냥. 그렇지. 그래 상관없어. 그렇지. 좋아. 밀어. 됐어. 됐어. 자 하나 더. 됐어. 됐어. 자 이제 야 내 머리까지 돼. 너 윈터 너도 쉬는 시간 좀 줄이고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그래. 선생님이랑 토크 좀 줄이고 뭐 이런 힙 관련된 거가 3개, 4개 정도 몰아서 딱 짧게 운동하고 가면은 집중도가 엄청 좋아져. 운동 끝나고 나서 내가 딱 봤는데 몸에 변화가 있고 건강해지고 이런 게 있어야지 재밌단 말이야. 그치 진짜. 그래야 그게 재밌거든. 앞으로 운동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한번 재미를 한번 붙여봐. 네. 재밌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육관에서 볼 때는 이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다. 아, 그럼요. 힘들 텐데 너무 고맙고 다치지 말고. 네. 그래, 고생 너무 많았다. 이곳의 딸로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아, 스타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영원히 약간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말인 줄 알아. 진정구. 진정국이랑 스파이 씨가 성격가지고 진정국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신국인 스파이 씨도 많이 많이 관심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운동도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재밌게 운동을 하고 갑니다. 우리 그래. 스파이 씨랑 진정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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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세요. 아유 그래요. 제가 솔직히 요즘 운동을 좀 소홀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좀 다시 열정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희 컴백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짐종국도 많이 봐주세요. 오케이. 진짜 오래 전부터 나오고 싶었던 컨텐츠이기도 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다니던 헬스 오늘 문 닫아서 덕분에 아, 진짜 짐종국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스파이시도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그래. 아 K-pop 또 우리 한국을 알리는 또 너무 좋은 일하는 또 후배들입니다. 엑스레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말하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생했다 얘들아. 아 챌린지 그 그래 그래 챌린지. 챌린지 스파이시 챌린지. 야 엄청 어렵던데. 예, yeah, so spicy. 와, 근데 이거 진짜 키스를 해? 나 그 정도 근육이 있으면 난 한 번. 와, 근데 이렇게 하고 진짜 뽀뽀해요. 어? 누가? 이렇게 근육. 안 해. 해본 적 있어요? 어? 해본 적은. 나 솔직히 여기에는 해본 적 없고 운동 기구에는 해본 적 있지. 아, 진짜요? 장난으로. 아, 맞아. 실제로 그러진 않아. 그거 진짜 아, 잘 먹었다 막 이렇게. 하지 그건 하지. 엄청 하지. 마이크 안 쳐서 너무 행복. 맞아. 그치? 마이크 안 쳐서 너무 좋아. 진짜. 여기서 그치. 정 맞아. 아, 이렇게라고. 또 맞아 맞아. 이렇게. Don't stop me now, hey. 아 그래. Spicy. 그리고 한 번 돌고. 돌고. Spicy. Spicy 이렇게. 내가 너무 열심히 해도 이상할 것 같아. 여기 오빠
오빠 너무 웃고 계셔가지고 왜 웃어? 내가 지금까지 또 많이 해봤다고 또 됐습니다. 됐죠? 어, 많이 안 틀렸죠? 괜찮은데요? 어, 예. 진짜 괜찮은데요? 나는 항상 촬영보다 이게 제일 걱정돼 애들하고. 자 우리 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투리를 한마디 좀. 아 잠시만요. 뭐라고 하지? 같이 써줘. 마. 어? 같이 써줘? 니 뭐하는데? 마. 재밌나? 오빠가 하라고. 왜 혼나는데 갑자기. 짐 정국 많이 찾아주이소. 그럼 이 정도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아 억양이 좀 달라요. 아 억양이 달라? 어 약간 지금 나왔다. 아 억양이 좀 달라요. 이거 서울 사람이야? 저 수원. 아 수원이야? 수원 너 수원이니? 나 안양이야. 아. 나 어릴 때 수원 많이 갔다. 저 안양 많이 갔어요. 아 진짜로? 머리 자르고 그랬어요. 아 진짜로?